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진행을 가지고도 많은 장르를 연주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티브를 그런 그 장르에 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고엽이라는 그 업던 리즈라는 노래로 똑같은 멜로디로 그 리듬과 그 뉘앙스 그리고 이제 그 장르의 특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연주 주법을 가지고 다른 똑같은 노래인데 다른 느낌을 내는 어떻게 내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처음에는 이 곡이 원래 이제 오리지널을 썼던 재즈에서 그 스윙 버전으로 사용해가지고 좀 미디움 스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때 이번에 그 멜로디가 나오고 또 이제 재즈에서는 사실 그 즉흥 연주라는 거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. 그 곡을 연주하면서 바로 그 같은 코드 진행에 그 연주자가 자기의 필대로 솔로를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하나의 진면목이긴 한데 이번에 솔로 바로 하고 건반 기타 치고 포바로 되는 건가? 포바 때 네 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주시고 먼저 주시고 건반 주시고 건반 주시고 준비하고 그리고 한 그룹 딱 끝나니까 그럼 다시 테마로 가자고요? 한 그 베이스 소리는 빼고 지금 내가 그럼 약간 너무 느리면 깜빡하니까 약간 그냥
현재 그 지금 들으신 곡이 어떤 리뷰에서 오리지널 버전 이제 스윙으로 하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거 이제 보시면서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재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여기서 그 피아노가 이런 식으로 컴핑을 해주고 기타가 이런 식으로 백킹을 해주시다가 솔로 타이밍의 멜로디를 좀 연주해 주시고 뭐 이런 특히 그 드럼 또 연주에서는 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가요나 팝이나 이제 락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사뿐사뿐히 걸어가는 느낌을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담는다는 느낌을 이렇게 좀 받았으면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듣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는